안녕하십니까.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 이수정 연구관입니다. 오늘은 환절기를 맞이해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많이 먹이시는 시럽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럽제는 먹이기가 간편하지만 반면에 정확한 양을 먹이도록 해야 합니다.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계량용 스푼, 컵, 경구용 주사기를 사용해서 먹이게 됩니다. 집에서 조리하실 때나 식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스푼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사용하신 다음에는 수세미 등을 이용해서 너무 세게 문질러서 표면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로 건조 시럽제는 물과 함께 섞어서 복용하게 되는데, 이때 물과 함께 섞은 다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첨부된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보통은 7일에서 15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는 시럽제를 다른 약과 함께 섞어서 복용할 때입니다. 가루약과 함께 섞어서 복용할 때는 미리 가루약을 섞어서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또 정확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시럽제를 먼저 계량기에서 계량을 한 다음 가루약을 섞도록 합니다. 또 다른 시럽제를 같이 먹일 때는 각각 시럽제를 재서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어린이는 어른과 다른 몸을 가졌기 때문에 꼭 어린이에게 약을 먹일 때는 설명서에 어린이에 대한 용법 용량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먹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의약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